이분의 스펙트럼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오늘 이분의 주제는 또 역시나 또 복장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잠깐만, 이거 자, 보이나?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거 무슨 옷 같아? 아마 아 이것도 약간 인민복 같잖아. 화면으로는 표현이 안 돼. 아 제가 요새 이 카키색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유니클로에서 아, 바지 샀는데 다 카키색 몇 개 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진짜 일자 일체형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 일체형이에요? 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못 가요. 어 그래서 화장실, 어. 딱 우리는 아는데 요 상반신만 나오니까 어, 네. 우주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 우주복이요? 네. 어. 그나저나 오랜만이에요. 아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책도 좀 읽고 네. 네. 좀 장을 좀 떠나서 어. 네, 릴렉스하게 좀 혼자만 쉬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죽을 뻔했죠. 죽을 뻔인데 그럼 시장 어떻게 하나도 안 본 건가요? 아니 봐야죠. 왜냐면 아, 저도 보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니까 네, 어. 저도 이제 보는데 아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정말 목요일날. 힘들었죠. 우리 어. 모두 힘들었어요. 금요 목요일 날 이제 희망을 주고 금요일 날 근데 또 오늘 또 네. 네, 지금 선물이 또 좋습니다. 지금 영국의 재무장관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에이, 오늘은 제발 끝까지 버텨주기를. 지금 푸드트럭 그리고 저희 자동차 정비 그리고 약간 저기 뭐 교도소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자동차 정비 그쵸.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옷이. 어, 편해요? 네, 근데 좀 추워요. 아니 화장실 못 가는데 이게 편하다고요? 아이고 화장실만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네. 본드로 붙여서 막아놓으면 됩니다. 아이고, 예. 그나저나 편하네. 오늘 어쨌든 우주산업 야 진짜 네.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근데 혹시 이사님 술 좋아하세요? 어, 술 제가 못 마시는데 네. 뭐 관심은 많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냥 관심은 이제 위스키 같은 거 관심 많은데 네. 문제는 이제 한 잔 먹으면 자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이게 저희가 와인 얘기하면서 뭐 지금 술 먹을 때냐 했더니 다들 뭐 사케 얘기하시고 지금 본인 좋아하는 술 아.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언제 한번 술 산업도 가능하십니까? 술 산업이요? 네. 어, 관심 있으니까 제가 한번 준비해볼 만하겠네요. 진짜 어. 우리 이사님 어.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네, 오늘은 제가 또 하이볼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런 거 유튜브 많이 보. 아 지금 너무 잡스러운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주 산업 얘기 우주로 갑시다. 네, 오늘은 네. 자. 한번 이사님과 함께 네.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커 스케일이.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관심이 굉장히 고조됐었죠. 엄청 많았었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쪽 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그 우주 산업을 생각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나사. 네. 그리고 요 우주 왕복선. 우리 저희가 요거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요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거 퇴역했죠? 그쵸. 요거 이제 퇴역하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산업이 이제 이 우주 왕복선이 아닌 로켓 머스크, 산업이 됐어요. 그죠. 머스크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사실은 이제 우주 산업이 기술 쪽 이쪽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야말로 조금씩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주 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주 산업 규모부터 좀 보시면 네. 사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뭐 이제 글로벌 IB들도 UBS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도에 이게 4천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뭐 30년까지 8천억 달러까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UBS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1조 1천억 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5년까지 2조 7천억 더 커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산업 ETF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같은데 대부분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제 범위가 될 것이고 이것도 그런 이제 책정하에 좀 금액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금액 자체를 떠나서 문제는 이제 기울기. 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역사를 저희가 어 정말요? 얘기를,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주 산업의 범위라는 게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죠. 천차만별인 게 캐시우드가 정한 우주 산업의 범위는 농업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화성을 가서 화성을 가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너무 멀리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뒤에 캐시우드의 ETF도 있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달라요. 캐시우드 ETF랑 또 네. 이제 뭐 UFO라고 하는 ETF도 있는데 네. 담고 있는 종목 자체도 다르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좀 중시할 것은 인공위성. 아 인공위성. 저희가 이제 가깝게는 인공위성이랑 주변의 소행성 탐성을 좀 지켜봐야겠다.
멀리 너무 화성까지 보지 말고 네. 거기까지가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로 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먼저 좀 보시면 네. 우주 시대의 문을 연 게 사실은 뭐 전쟁이죠. 뭐 이제 복장사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위 산업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쟁과 관련돼 있잖아요.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그 독일에서 V2 네. 미사일이라고 해서 요걸 처음 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하고 엄청나게 전쟁이 이제 뭐 미사일 무기전이 있었는데 네. 이때 뭐 무기가 날아가면 걸리니까 요 V2가 최초로 저 궤도를 뚫고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와. 궤도를 뚫고 나가면 감지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만든 건데 문제는 그 당시 기술력이 딸리니까 이게 저 궤도를 뚫고 나갔다가 떨어지면 명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을 3,000번을 공격했거든요.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의 핵심이 런던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막 실제로 들어오냐 안 오냐 뭐 그 난리였었는데 런던에다가 3,000번을 공격했는데 9,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명중 그러니까 적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사상자를 좀 많이 발생시킨 그런 무기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때 폐허가 된 런던의 그런 사진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음속으로 날랐거든요. 그 당시에 네. 거의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감지를 한다고 해도 요격이 좀 불가능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V2 미사일을 개발한 게 베르너 폰이라고 하는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였는데 그 밑에 이제 연구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좀 아이러니하게 이분들이 처벌을 받기보다는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어요. 오. 그래서 달 착륙했던 그 왕복 우주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야, 참. 그리고 다른 연구진들은 소련으로 가서 또 기술 발전에 많이 이바지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산다고. 그렇죠. 사실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전쟁 범죄자. 그러니까요. 네, 전범인데. 네, 전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력이 자기를 살렸어요. 네, 굉장히 좀 오래 좀 편안하게 계셨다. 여러분 저기 네. 자녀분들 공대 보내세요. 저 문과생인데 저는. 그때 또 몰라 20년 뒤에는 뭐 아, 그렇지 모르죠. 네, 뭐가 또 잘 나가지.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산업의 발달은 냉전 시대랑 이제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소련하고 미국의 이제 냉전 경쟁으로 인해서 좀 발전을 했거든요. 요게 보시면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사진 보면은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이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해서 이제 저궤도를 비행했던 첫 번째 네. 소련의 이제 인공위성이에요. 라디오 송신기를 목적으로 발사가 된 건데 요거는 3개월 정도 운항을 하고 불타서 소멸됐거든요. 근데 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 공포였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송신을 쏘는데 라디오를 틀면 삐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련하고의 굉장히 경쟁이 심화됐었잖아요. 아 이게 소련이 이제는 진짜 미국 본토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심들이 막 조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보스토크 1호라고 해서 처음 첫 이제 그 유인 우주선 요것도 소련이 먼저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주인이 타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우주 왕복선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미국이 경각심을 갖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아폴로 계획을 선포를 한 거예요. 달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사에 어마무시한 돈이 이제 몰리기 시작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가 정말 잘 나갔던 거죠. 아. 뭐 모든 인재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제 1969년에 그쪽으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 착륙을 했습니다. 저희가 달 착륙을 저 진짜예요,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좀 진짜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왜냐하면 저게 몇 년이죠? 69년. 근데 69년에 했는데 왜? 왜 아직도 두 번째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69년도에 네. 간 게 네. 뭐 사실은 뭐 내비게이션을 찍고 망원동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달이 얼마나 큰데 그 지역을 또 가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니더라도 달을 또 갔었어야죠. 그쵸. 야, 이 이후로 사실 여섯 번 더 가긴 했어요. 어, 정말요? 네.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 닐 암스트롱이 간 영상 빼고 뭐 뛰어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그 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상한 영상들이 막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닐 암스트롱이 딱 착륙하면서 아, 이 발자국은 나에게는 작은 발자국 이런 휴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까지가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시기죠. 그래서 와 박수 치고 우리가 드디어 러시아를 제쳤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는 여섯 번이나 더 갔지만 크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사실 뭐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유인 우주선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는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바뀌면서 이제 1972년도에 아폴로 계획이 중단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인 탐사에서 무인 탐사로 바뀌는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되면서 더 이상 이제 경쟁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뭘 살겠다 뭐 이런 목적보다는 경쟁이 주 목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하니까 좀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인 우주선보다는 돈을 좀 덜 들여서 무인 우주선, 더 먼 우주로 가보자 이런 계획으로 좀 수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소련이 최초로 우주정거장 샬루트 1호가 여기 그림 흑백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우주정거장도 처음으로 쐈어요. 그래서 우주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왕복선을 쐈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 보면은 우주 왕복선이 우주에 떠 있고 거기 막 그 우주인들이 나와서 막 뭐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 보면 중기 체류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위성 아니 우주 정거장 경쟁이 붙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랩이라고 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소련이 이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미르 2호까지 이제 소련은 우주 정거장을 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95년도에 극적으로 이제 우주 왕복선, 미국의 우주 왕복선과 소련의 국제 우주선에 도킹을 하는, 어찌 보면 이제 평화의 시작 뭐 이런 걸 알리는 도킹의 극적인 순간이 있었고, 지금의 이제 우주 정거장이 완성된 것은 19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제 다국적 15개 국가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국제 우주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소련하고 미국의 대립이었다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중국은 좀 다른 노선을 갔어요. 거기에 협력 안 하고 본인들이 따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탱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TN이 하늘이고 그 궁이 이제 뭐 궁전 막 이런 거니까 하늘의 궁전. 이래서 이제 우주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우주 정거장이거든요. 요거는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기술 발전이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완공이 되면 어떤 모양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ISS라고 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장 5개 정도 크기예요. 오. 네, 그래서 규모가 그래요? 상당히 커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축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하지 거기서? 네.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재밌는 게 의학이나 제약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소 중력이라고 하는데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떠다니잖아요. 네.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다 단백질에서 파생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질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와.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중력이 있으면 미세 결정화를 이뤄가지고 이제 식물질이 안 생겨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면. 근데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파괴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약 개발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박이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뭐다 국제 우주정거장은 진짜 평화의 상징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상주한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인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각 나라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3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주정거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과 우정, 배신, 모든 거기 또 드라마 사람, 같은 것도 사람 몇 명만 모이면 에피소드 좀 나오는 거기도 사람 몇 명만 딱 모이면은 뭐 아니 근데 그거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났는데, 일본에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 굉장히 온라인 그 이커머스 그 기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작년인가 우주정거장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자기가 선발하는 여성 데리고 가겠다. 네. 막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이제 관광산업에도 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요 우주왕복선이 퇴역했다고 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거든요. 요게 네. 은퇴를 했어요. 이게 제가 그 책 제목이 요번에 산업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버진 갤럭틱에 그 관광 여행객으로 뽑혀가지고 하는 여정을 이제 쓴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 보면은 요 우주왕복선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은퇴하는 것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필 형식으로 쓰여 있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겪은 얘기들이 수필 형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올드 스페이스에는 보면 정부 주도 개발이죠. 이제 나사가 개발해서 실험에서 운용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나사
그리고 민간 기업의 업체가 같이 하는데 이게 DARPA라고 하는 게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구이거든요. 그 뭐 로봇 대회 경진 대회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경진 대회를 주로 개최해요. 그래서 이게 XS1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이 XS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인공위성이 떠 있을 때 고장 나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들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이건 민간 업체에 맡겨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뽑는 어찌 보면 입찰인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10일 동안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10회 비행을 하고요. 와. 그리고 뭐 1.4에서 2.3톤이 적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비행 1회 하는데 500만 달러 이하 이런 조건이 있어요. 와.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이따 댓글로 달아. 댓글로. 그 책에 보면. 예. 댓글로 아 이게 그 책에 보면은 이 그분이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XS1 프로그램에. 그때 근데 이게 우주 산업이 굉장히 초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때 다들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참가했던 팀이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아 내일 아침까지 시간 줄 테니까 고쳐서 와. 그러면은 다시 참여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밤새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막 아 이제 망했구나 우리 이러는데 다른 팀원들이 영화처럼 와가지고 도와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1등 했거든요. 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주 산업 자체가 경쟁해서 너 나 죽이 이런 게 아니라 워낙 크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 좀 오타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크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우정이랑. 사랑과 우정이네. 그래서 아까 그 일론 머스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주 산업이 뉴스페이스로 도는데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금. 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로켓이라든지 이런 소형화 그거를 좀 볼 수 있고 하나는 로켓. 그 일론 머스크가 성공했던 다시 돌아오는 주행체. 네. 그게 굉장히 크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인류에 기여한 게 엄청 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네. 민관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사가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운송을 하는데 요 운송에 입찰을 해가지고 스페이스X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입찰 붙었을 때 스페이스X는 킬로그램당 89,000달러. 그리고 오비탈 ATK라고 하는 회사는 킬로그램당 135,000달러. 근데 나사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272,000달러. 그러니까 경쟁력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운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는 확실히 열렸습니다. 아 역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 미국도. 뭐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인데 좀 나사가 풀렸는지. 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 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막.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우주 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 얼마나 유입되고 있나 요걸 좀 볼 수 있는 표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관련 스타트업들. 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스타트업이 이제 투자 규모가 드디어 20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들어왔었는데 와우.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절대적인 크기도 크기지만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게 투자됐던 금액이 7조 원 정도예요. 14년 동안. 근데 지금 20년 21년도에 20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 늘어나는 게 가팔기가 요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돈이 앞으로도 여기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75% 정도 투자 금액의 75% 정도가 요 오른쪽에 있는 네 개 회사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편중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들어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네. 자금은 좀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안타까운 것은 2019년도에 이제 버진 갤럭틱이 IPO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그쵸. 와 드디어 이제 스타트업들 우주 산업의 스타트업들이 IPO를 하면서 자금 조달 본격적으로 하고 우리도 투자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IPO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사고도 맞아요. 터지고 팬데믹 네. 터지면서 이제 뭐 사실 기술주다 보니까 기술주의 정점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당연히 네. 누구도 IPO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인공위성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이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게 GPS.
그리고 뭐 통신 탐색 기상 감지 뭐 이런 거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4,8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26년까지 해서 3,000여 개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시장 규모는 2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공위성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인공위성을 보려면 최근에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 그게 있는데 우주에 구분이 있어요. 그 무슨 뭐 무슨 권 네. 무슨 권. 아, 근데 까먹었어. 궤도가 있고요. 이게 네. 우주의 구분 자체가 네. 이게 뭐 정의를 한 게 있긴 한데 맞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지상에서 90km, 네. 100km. 어떤 데는 90km로 보고 어떤 데는 100km 보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90에서 100km 정도 위유로 우주라고 보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영공권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주에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0km인데에서는 어떤 비행기가 100km와 90km 사이에서 뜨면 그 우주가 아닌 건데 뭐 100km로 정의하는데 90km 떴다 그러면 또 우리의 영공을 침해한 거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예민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는 좀 그렇게 구분이 되고 이 궤도의 구분 요거 제가 직접 그렸어요. 와우. 네. 직접 그린 거요. 네. 한번 볼까요? 그 제 궤도의 구분을 제가 이제 좀 그려봤는데 요게 이제 그 뭐 160부터 2000km 이렇게 나눠서 저궤도, 네. 중궤도, 고궤도, 달궤도. 달궤도 와. 이상부터는 이제 태양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 최근에는 제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궤도가 왜 중요하냐면 국제우주정거장도 여기에 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마겟돈 영화 보면은 국제우주정거장 가가지고 급유하고 네. 소행성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달까지 가는데도 중간에 급유가 필요해요. 와. 그게 다 저궤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어떤 궤도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초록색 라인의 정지궤도라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왜 정지궤도냐면 이게 지구의 아~ 예, 지구의 공전 속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예, 정지궤도에서 있으면은 밑에서 보면은 정지돼 있는 것처럼 아~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라고. 똑같이 합니다. 움직이니까. 네. 예, 항상 같은 곳을 비치고 있는. 네. 예, 요거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요 제가 L1, L2, 주황색 L3 뭐 이런 거 써놨잖아요. 요게 네. 다섯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칭동점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림이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칭동점을 다 나머지 두 개는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칭동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랑 달 사이에 요 그 중력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위성이 떠 있으면은 그 연료를 쓰지 않고 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여기가 또 인공위성의 각국의 경쟁이 그러네요. 누가 선점해야 되잖아요. 스위스바시. 네. 마치 그 우리 그 스킨 스쿠버 할 때 네. 이게 바람을 넣으면 뜨고 빼면 가라앉는데 그걸 적절하게 맞추면은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중간에 딱 있는 아, 그런 게 그 점, 그 점이 있어요. 아, 제가 스킨스쿠버를 안 해봐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딱 그거네요.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에너지를 하겠습니다. 쓰지 않아도 네.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료도 사실 문제잖아요. 인공위성 그럼요. 수명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동점을 누가 차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미국이 차지했겠죠. 그렇죠. 지금 대부분 미국이 차지했는데 재밌는 것은 달 뒷면은 지금 중국이 좀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L2 지점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이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발전 기술 그쪽 발전했다 보니까 요즘 지금 달 쪽에 탐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 탐사 쪽에서도 미국하고 중국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또 우리 궤도 얘기하니까 안 될 거 하게 궤도님 부르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공위성이 저궤도에 떠 있다고 하면은 궤도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크겠지만 네. 그 많은 인공위성을 다 어디 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공위성이 소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게 이제 크기 뭐 이제 뭐 큰 인공위성 미디엄 사이즈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건데 아 이 그림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코뿔소 제일 큰 거는 코뿔소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표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인공위성 하나의 스쿨버스 크기만 했다. 그러면은 스쿨버스. 네, 현재는 토스터 기기 정도까지 작아진 상태인데 요게 루미큐브 있죠. 저희 이거 큐브 돌리는 거. 요 정도까지도 이제 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궤도 우주에 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쏠 때 스쿨버스 크기라고 하면은 하나에 하나밖에 못 쏘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켓 하나에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작아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뭐 기술은 발전하고 반값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정확히 2년은 아니라도 인공위성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계다 보니까 그쵸? 한 1년 6개월에 한 번씩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소형위성이 이제 그 커버하는 구간이 당연히 적겠죠. 네. 근데 밀도 정확도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형위성 저게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스타링크. 그렇죠. 스타링크. 네, 우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링크가 생각하는 게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12,000개? 네. 지금 그쵸? 12,000개로 덮어버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2천 몇 개인가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오케이 다 좋은데 뭐 어디에 사용될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사용처는 결국 6G겠죠. 네. 지금 5G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6G 얘기야 벌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5G 앞에 저희 집에서도 끊기거든요. 막. 저희 집에도 어디 방 들어가면 안 돼요. 저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네, 저희도 그 안방 화장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한 5분 10분 동안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저 LTE 화장실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뭐 있다고 안 돼버린다. 그건 완전 대형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상에 기지국이 있으니까 지상에 기지국에서 쏘니까 막히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쏘겠다.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이 이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6G인데 이게 곧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근데 어디서 사용이 됐냐?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사용이 됐어요. 스타링크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 함선 요번에 격추시킨 거 그것도 스타링크 사용을 했다. 이렇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알려줬다. 좌표 찍어줬다. 이게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 됐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 같은 경우 적에도 소형 위성은 지금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여기가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궤도별로 한번 보시면은 그 요게 GEO가 이제 뭐 적 고궤도, MED가 중궤도, LEO가 적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버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이게 그 촘촘히 연결을 해가지고 다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지구의 반을 커버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이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뭐 우리가 GPS도 사실 좀 정확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그 스타링크 말씀하신 12,000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2,300개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요게 팔콘이 한 번 출정할 때마다 53개씩 추가를 해요. 와. 그래서 12,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주하면은 저희가 우주 여행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기업 정도 당연히 그쵸.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우주의 궤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진정한 우주 여행은 사실 스페이스X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100km 네. 얄궂어요. 궤도를 딱 넘어서 우주를 살짝 넘어서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요. 야, 맞아. 너는 아니야. 버진 갤럭틱 뭐 86km? 네. 장난 쳐? 우주 아니잖아. 뭐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어찌됐든 둘이 발사 방식은 다르고요. 이 버진 갤럭틱에서 사용하는 게 비행기로 탁 떠가지고 이제 86km에서 탁 놔주면은 이렇게 비행하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요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XS1 프로그램 거기에서 채택된 기술이 여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보면은 뭐 321원, 21억 원, 뭐 2.8억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다. 누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궤도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보니까 비행기가 13km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저는 그 이 풍선 있죠 우주 그 풍선이 비행기보다 더 올라간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와, 저거 사람 타고 네. 열기구. 그리고 열기구가 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비행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 비행기에서도 귀가 먹먹한데. 그러니까요. 그 아까 이제 우주 중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도 우주가 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20차 당대회 시작했잖아요. 네. 당대회에서 이제 우주 기술,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도에 우주 관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더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주 여행을 싸다고 선택하진 않을 것 같고 검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데 검증이 돼야지 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중국이 우주 그 달에서 굉장히 뭔가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달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신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신물질 발견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달이 이제 그 대체 자원 관련돼서도 그 극지방에 6억 톤의 이제 얼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멀리 봤을 때는 화성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화성을 가려면 이제 달을 가려면 저궤도에서 급유를 해서 달 가잖아요. 네. 화성을 가려면 또 달의 기지에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급유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금 뭐 이제 식량이라는 거 이런 거 조달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달 기지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달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구랑 3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가깝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행성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소행성 몰아냈잖아요. 지구의 멸망을 막았다고. 네. 보였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로 궤도를 수정하긴 했어요. 위성으로 박아가지고 지구로 오고 있던 그 소행성 바꿨거든요. 우리한테 기억되는 소행성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막 지구 망하게 하려고 오는 존재. 맞아. 막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은 소행성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소행성에 희토류 같은 것들이 많이 묻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희토류가 중국이 거의 90% 이상 매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토류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 희토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제 너무 한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소행성에 이게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선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몇 개 기업 외에는 딱히 이제 그쪽에 기여를 100% 하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걸친 기업들만 좀. 네, 좀 걸친 기업들. 그래서 ETF로 선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산업 전반. 워낙 이제 초기에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산업 전반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ETF를 좀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DFEN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뭐 이런 특이한 ETF도 있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ARKX랑 UFO.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RKX는 이제 뭐 아크자산에서 만든 ETF죠. 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액티브 운용이다 보니까 이제 한 종목에 10%까지도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둘이 뭐 3D 프린팅도 들어가 있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왜냐면 3D 프린팅이 실제로 이제 뭐 자재를 갖고 가서 막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3D 프린팅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투자가 되어 있고 본인 이제 매니저의 컨빅션이 강한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0%씩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고요. 네. 요 UFO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종목이 좀 달라요. 그죠? L3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위성 쪽에 많이 있고. 근데 요 UFO ETF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비중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 비중은 아닌데 그래도 비슷한 비중으로 가서 산업 전반에 투자하기에 그러니까 무난하게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그런 ETF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ETF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그 한국에서 미국 그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ETF이기도 하고 한국 ETF는 그 연금 계좌에 투자하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활용해서. 맞아요. 근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기 투자잖아요. 네. 근데 장기 투자를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산업을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장기 투자로 연금 계좌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이제 ETF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야 오늘 또 ETF까지 깔끔하게 정말 우주 여행을 한번 싹 하고 온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일부분이고 제가 이제 우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샀는데 볼 시간이 다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요 인공위성이랑 이쪽 말고 좀 다른 부분도 제가 좀 공부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산업은 언젠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해놓고 있어야 그렇죠. 이 산업이 움직일 때 초창기에 바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되게 많은 얘기들 하고 계세요 보니까 달의 주인은 이제 토끼인데 그래서 우리가 못 간다는 분도 있고 또 뭐 맥칸더브이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브루스 윌리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령대가 좀 비슷한 아마겟돈 생각 요새는 그거죠 요새는 그 뭐 아 누구야 우리 그 25살 이하만 만나는 그분 누구죠? 아 우리 그 저기 레오 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뭐죠? 아 최근에 아스트로 같은 그가 이죠 예전에는 브루스 윌리스였는데 지금 이제 디카프리오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탐사 임원 중에 하나가 아들한테 이제 훌륭한 아빠 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도망차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기 뭐야 화장실에서는 슈카가 국룰이다. 그리고 제가 그 한때 그 별명이 또 버즈라이트이어기 때문에 제가 잘 알 거라고 하는데 전 잘 내용은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박상준 이상이 때문에 홍보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 돌 룩업, 돌 룩업 맞아요. 아 그거 네. 재밌었죠. 돌 룩업 이거 돌 룩업이 이거죠 이거. 네, 위로 그 저기 쳐다보지 마. 네, 블랙 코미디였는데 재밌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봤던 게 오늘 우리 박상준 이상님 때문에 덕분에 그 우주 여행을 좀 했고요. 또 다음 주는 또 뭘 하시려고? 이건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네, 만약에 내가 섹터 애널리스트면 그것만 쭉 하면 되는데 막 정말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다양해져서 우리 지금 그 미래세 증권에도 이제 서병수 위원님이 김구 그, 네, 그렇죠. 그분이 또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또 우리 또 이사님이 또 안 하는 게 없으셔서 또 다음 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아,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상진과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또 개장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직주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